안녕하십니까. 서울 예치과 원장 전인성입니다.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52세 남자 환자분입니다. 이 환자분은 제가 과거에 16번 부위를 수술을 했던 환자인데 어쨌든 지금 26번 부위에 발치를 시행했고요. 발치 전 사진을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. 지금 염증이 워낙 심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동시에 식립할 수가 없죠.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리는 게 좋겠고요. 어쨌든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역시 뼈는 밀도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건 드릴링을 하면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. 어쨌든 이 정도의 잔존 물량이 나온다면 측방 접근이 아닌 치조정 접근으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.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오스비스사의 LW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한번 수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뺨 근육이 엄청 발달되었구나. 하고 있냐면 뼈를 다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. 알피엠 네, 수술 후의 소견인데요. 지금 5.0의 LW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이나믹 와이드라고 하는 6.0의 LW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. 고정력은 잘 나왔습니다. 측방 접근하지 않았고요. 오스테오톰, 우리 그 오스비스사의 사이너스 GB 아키트에 있는 스타퍼 드릴링과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크레스탈로 접근을 하였고요. 당연히 상악동 내에는 아무런 뼈 이식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. 대략 4개월 후에 최종 고점을 완성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